문경의 한 마을. 임영웅보다 환대받는 스타가 있었으니. 어저께 어르신이 얘기한 거 쓰레기통. 요건 저 손걸레 이거 마대 그죠?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어? 뭐 이 정도면은 우리 마을에 간 번쩍번쩍 빛나겠네. 마을 주민들을 춤추게 하는 형천리 스타 김광호 이장. 그 빨래감. 사랑받는 이장의 남다른 자세. 뽀송뽀송하게 건조실 것 같아 이렇게. 야, 아이고 고맙습니다. 예, 예. 마을 일이라면 언제나 두 팔 걷고 나서는 건데요. 예예. 예. 자 소금.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. 또 이게 또 잔소리 먹겠는데. 광호 씨를 떨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 미옥 씨. 아니 오기 전에 하려고 했더니만. 어머나 어머나 이거 봐 이거 봐. 동네를 이 잡듯이 싹싹이 지져가면서 하는데 어찌 그냥 우리 일은. 아 이거 잔소리 더럽겠네.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도 선수. 아이고 왜 그래. 형천리 주민들과 아내의 사랑까지도 싹쓸이하는 광호 씨. 날 받아주실 거예요? 고맙습니다. 연고 없는 곳에 귀농한 지 6년. 환상적인 귀농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광호 씨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.